자, 이제 중부식민지, 중부식민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들 칼러니스, 먼저 뉴욕, 1624년에 원래 뉴욕이기 이전에 뉴 암스테르담이었죠. 이거는 뭐냐면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이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화란 개혁교회, 더치 리폼드 개혁교회가 정착했는데 1664년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영란 전쟁이라고 하죠. 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남미 지역은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조약에 의해서 이곳이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 요크, 요크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그 왕의 동생 찰스 2세의 이름이 요크였는데 요크 공이었기 때문에 요크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고 교회도 성공회가 국교회로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인데요. 펜실베니아 이야기는 윌리엄 펜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펜, 1644년에서 1718년, 그러니까 17세기 말, 18세기 초를 살았죠. 윌리엄 펜은 퀘이커 교도고 이제 자기 그 아버지가 국왕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는 대신에 그 신대륙에 땅을 인디언들이 사는 땅인데 자기들끼리 이 땅으로 대신 갚을게 이렇게 그때가 그러니까 찰스 1세 때겠죠. 땅을 받고 찰스 1세 다음 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찰스 1세 죽고 그 다음에 크로멜 지나고 찰스 2세 뭐 이쯤 되겠죠. 자, 그의 아버지가 받은 이 땅의 이름을 펜의 숲이다. 이게 라틴어로 펜실바니아 이렇게 돼서 이게 오늘날 펜실바니아라는 그 식민지 또그 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펜실바니아라는 말 안에는 이 윌리엄 펜 그리고 그의 아버지 펜이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이 1682년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재종파에게 종교 관용을 베푸는 그런 주를 시작했는데요. 윌리엄 펜의 생애를 여기 이제 보면 윌리엄 펜은 영국 런던에서 해군 제독이었던 윌리엄 펜 경, 어드미럴 서 윌리엄 펜 1621년에서 70년까지 살았고 의 장남이었고요.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입학했지만 국교의 행습에 방대함으로 2학년 때 퇴학을 당합니다. 그 즈음에 펜은 퀘이커 설교자인 토마스 로웰을 만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있고 세상에게 지는 믿음도 있다. 여기 어서 본 말씀 같죠?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살아 있지 않는 믿음은 세상에게 진다. 이런 의미겠죠.
세상에게 지는 믿음도 있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퀘이커 교도로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기성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기성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국가로부터 박해당하던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하던 근원적인 종파. 퀘이커 교도도 상당히 그 신자들의 교회를 추구하고 근원적인 이게 이제 소사이 뭐 공식 이름은 소사이어티 오브 프렌즈고 그 별명으로는 이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이들이 이제 몸이 이렇게 떤다. 이래서 그 별명으로 붙은 말이 퀘이커라고 그렇던 그렇게 믿음 그렇게 이름을 불리죠. 이 퀘이커 교도는 제가 그 아주 젊을 때 30대 초반에 타이완을 가봤는데요. 타이완에 가보니까 케이코 교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코 교도를 중국 단어로 어떻게 쓰는가 했더니 규격 규격 이렇게 쓰면 이게 케이코와 이렇게 이름이 같은가 봐요. 그래서 규격회 뭐 규격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신자들의 교회 이 책에 보면은 요 2019년에 나온 판에 의하면 한몇 페이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177페이지에서 194페이지니까 한 20페이지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 케이커 교도를 설명하는 그 초입에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해놨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6세기 영국 교회사 흐름을 쉽게 요약하는 방법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빼나가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교황제도를 빼고 미사를 빼고 일곱 가지 성례전 중 다섯 가지를 빼고 남은 게 있다면 그게 성공의 영국 국교회가 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주교를 대신하여 장로 규정이 세워지고, 주교는 이제 하이어라키가 있는 그런 데인데 그걸 빼고 이 자체 당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그런 장로 규정이 세워지고 예배 식사가 좀더 간소하게 되면 장로교가 된다. 그게 장로교고. 근데 장로교도 아직 이제 국가교회를 하고 싶은 거죠. 그 국가교회를 자치하는 회중으로 바꾸면 독립교회, 즉 회중교회가 된다. 아직 이제 회중교회는 유아 세례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아 세례를 성인 침례로 바꾸고 거듭난 자만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조건을 이루면 침례교가 드러난다. 교회 생활은 모든 성례전, 모든 예식서, 교회 모든 직분을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바로 케이크교다. 그러니까 케이크교는 거리적거리는 거다 없애버리고 그냥 말씀과 성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조용히 찬송하고 있다가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그런 식의 이 교회죠. 제가 케이커 교도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뭐더 경험을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본 거에는 없었고, 그때는 이제 중국만 해도 다뭐 우리랑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러면 윌리엄 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면, 윌리엄 펜은 자신의 신앙을 말과 저서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는 개종한 지 7년 만에 42권의 저서와 소책 셀렵니다. 그 중에는 런던탑의 투옥 중에 저술한,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로 런던탑에 갇혔다는 얘기죠. 런던탑의 투옥 중에 저술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원래 그 신약성경에 있는 이 크라운은 왕관일 경우는 디아데마 이렇게 되어 있고 월계관일 경우는 스테파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둘 다 크라운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no cross, no crown에서 이게 운이 맞잖아요. 그런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 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게 운을 맞춘 네, 그런 겁니다. 아픔이 없이는 승리도 없고 no pain, no palm. 네, 이게 이제 팜이 이제 팜도 일종의 그 데이팜 보고죠. 아픔이 없이는 승리도 없고 가시가 없으면 왕좌도 없다. No thorns, no throne. 네. 하, 요 thorn하고 throne 이것도 이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즙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no gall. 이게 이제 담즙이 이게 쓸개잖아요. 그러니까 쓸개가 없이는 no glory. 예, 영광도 없고 no cross, no crown. 예, 유명한 이 사람의 저서의 내용인데 제가 출처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퀘리커 교도 창시자 조지 폭스. 예, 요 조지 폭스하고 잔 폭스 순교자 열전을 쓴 잔 폭스하고 좀 헷갈리는데. 예, 케이커교 창시자가 조지 폭스입니다. 1624년에서 91년 윌리엄 펜에게 정부의 빌미를 주는 지나치게 급진적 표현을 삼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 후 윌리엄 펜의 태도는 온건하고 실용적인 입장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펜은 1667년 그리고 그 다음에 약 800여 명의 케이커 교도를 신대륙에 뉴저지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일단은 뉴저지로 보내는 거죠. 뉴저지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윌리엄 펜은 1682년 국왕 찰스 2세가 그의 부친에게 지은 빚의 대금으로 신대륙에 2600만 에이커의 토지를 차용금지 형식으로 하사받았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은 땅을 아들이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 빚의 빚을 아들에게 갚은 거네요. 네. 윌리엄 펜은 1682년 국왕 찰스 2세가 그의 부친에게 지은 빚의 대금으로 요 땅을 주었. 땅으로 대신 갚은 거죠. 남의 땅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로써 펜실베니아 식민지가 자세히 안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생겨요. 그죠? 펜실베니아 식민지가 건설되었고 윌리엄 펜은 자신의 식민지 안에서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관용인 것 같, 관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을 보장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펜실베니아의 그 수도가 필라델피아잖아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그 형제의 사랑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자, 남부 식민지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예.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예. 이런 게 참 노스 캐롤라이나, 예.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예. 다시 버지니아, 메릴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이 다 이게 성공해야 국교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왜 사우스가 뭐냐라고 그러죠? 노스를 먼저 쓰면 안 되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다 이게 그 성공회가 국교가 되고 네. 그렇지만 사제의 부족으로 미약한 세력만 유지했다. 영국은 감독 대리 네. 그러니까 임시 주교죠. 임시 주교로서
감독을 대리하는 임시 주교로서 감독을 대리하는 사람들을 파송해서 식민지의 교회를 관장했다. 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자면 1685년부터 1743년까지 상당히 길죠. 야, 이게 말이 되나? 60년 동안?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제임스 블레이즈는 버지니아 주의 성공회 감독 대리였고, 토마스 블레이는 메릴랜드 주의 성공회 감독이었다. 이거는 그 이 사람의 생물 연대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85년부터 네. 85년부터 1733년까지.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네. 제임스 블레이즈. 뭐 검색해 볼까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뭐가 불확실하면은 빨리 구글에 가서 구글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죠. 네. 제임스 블레이즈 이렇게 하면은 네. 제임스 블레이즈 제임스 블레이즈. 예. 커미셔리. 제임스 블레이즈 커미셔리. 예. 연대가 1685년에서 1743년. 네. 쉽게 찾아지지 않네요. 자, 토마스 블레이는 메릴랜드주의 성공의 대리감독. 자, 남부 식민지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으로 볼 때 그 아일랜드에서 스카티시 아일랜드 아이리시 이민들이 오게 되는데 북아일랜드에 사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먼저 17세기에 대거 신대륙으로 이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부 남부 식민지에 정착하고 신대륙에 요 사람들이 장로교도들이니까 장로교를 확산시키고 그 지도자는 프랜시스 메이크미였습니다. 1706년에 첫 미국 노예인 필라델피아 노예가 설립되어 요 필라델피아가 아까 펜실베네 거기 수도라겠죠. 계속 이민이 증가하고 개척지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은 The First Great Awakening Movement 이렇게 말하고 1726부터 76년까지 5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대각성 운동 이전의 영적 상태는 대각성 이전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신대륙의 영적 상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영적 열심의 쇠퇴, 불신자 증가, 합리주의와 이신론의 강력한 영향, 부도덕 증가, 도덕 종교적 무관심이나 반감의 증가, 교회 출석률의 현저한 감소. 그러니까 이 유럽이 이 합리주의와 이신론으로
폭격을 맞았듯이 그 신대륙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리주의 이성론에 의해서 교회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뭐 5%, 7%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또 세상의 성공 이런 거 중심으로 되게 되는 거죠. 이민 온 사람들이 각계각층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을 현저히 추구하며 교회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들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하여 교회는 회심에 체험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회원권을 주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유명한 그 해프웨이 커버넌트라고 해서 부모가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자녀들에게도 유아세를 줘야 되는데 부모가 잘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유아세를 주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이 사람은 절반 정도의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커버넌트를 받긴 받지만 절반쯤 받았다. 그래서 일종의 그 좀 느슨한 회원권을 준 거예요. 그러게 느슨한 회원권이 없으면 정치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이 사회에서 정치인으로 살 어떤 참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거권, 피선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교회를 더 열심히 안 나가도 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회심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느슨한 교회 회원권을 주는 것이 이 국가교회를 한다고 할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하나의 좋은 역사적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해프웨이 커버넌트라고 해서 절반 언약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부유한 사람을 우대해서 교회 앞자리나 또 가운데 자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교회 어느 더 좋은 자리를 부유한 사람에게 주는 참 굉장히 이상하죠. 예. 신대륙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어느 곳에도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을 교육하는 그런 대학이 건립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신학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은 결국 뭐냐면 독일의 경건주의, 영국의 복음주의 각성 운동이 미국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런 미국적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세기, 18세기가 합리주의 이신으로 망할 것 같았는데 독일에는 경건주의 부흥이 일어나고 스페너, 프랑케, 벵겔 그런 독일 경건주의가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찰스 웨슬리, 잔 웨슬리 또 조지 위필드 이런 사람의 대각성 그 각성도 일어나고 또 미국도 뭐 조나단 에드워즈, 위필드 이런 사람들의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륙, 영국, 신세계 이런 거죠. 이 같은 영적인 세태 현상에 반동하여 회심과 경건의 회복을 강조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자 운동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회복과 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중세 말의 그 타락 이게 회복돼서 종교개혁 다시 이렇게 가서 스콜라주의 또 이신론 예 스콜라주의를 거쳐서 이신론 또 가서 부흥운동 또 가서 자유주의 또 가서 신정통주의 또 근본주의 또 돌아가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오는 그런 이 어떤 영적인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이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4차 대각성 계속 그런 부흥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각성 운동이 시작한 것은 중부 시민지 뉴저지의 화란 개혁교회 더치 리폼드 소속 목사 테오드레 프릴링 하우젠. 예. 테오드레 프릴링 하우젠. 목사 1691년에서 1741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특별히 윤리적으로 개혁된 생활로서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삶을 도구 삼아서 삶으로서 윤리적으로 개혁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특별히 프릴링 하우젠 목사는 윌리엄 테넌트
목사 가정과 깊은 교제를 가졌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의 필라델피아 북쪽에서 장로교 목사인 윌리엄 테넨트가 통나무 대학이라는 학교를 지어서 여기서 이 목회자를 처음으로 기르기 시작했고 요 대학이 나중에 뉴저지 대학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프리스톤 대학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테넌트의 아들 길번트 테넌트도 요 통나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장로교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자, 가장 핵심 인물이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조지 위필드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 조나단 에드워즈, 예. 조나단 에드워즈는 뉴잉글랜드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이 독립하기 전에 영어권 식민지가 뉴잉글랜드 중부 남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뉴잉글랜드의 대각성 운동은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노스햄프턴, 예. 노스햄프턴의 해중교회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 예.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에서 58년, 그러니까 잔 웨슬리하고 같은 해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일찍 돌아가시죠. 그 천연두 예방 주사 맞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예. 요 사람에 의해서 1734년부터 시작됩니다. 자, 도나단 에즈워드는 1703년 뉴잉글랜드 지역인 코네티컷 주의 이스트 윈저에서 회중교회 목회자인 티모시 에드워즈, 예. 예. 열한 자녀의 다섯 번째 자녀인데, 독자의 독자. 아들은 요, 예, 조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명 또 딸 낳고, 또 한 명 딸을 낳는데, 그러니까 10명의 딸, 한 명의 아들인 거죠. 예. 야, 참, 11명의 자녀를 낳은 거죠. 그래서 16년 12살에 그의 부친이 그 설립자 중에 하나인 예일대에 입학하게 되고 1720년에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자연에 예,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많이 관심 갖는 게 거미였었어요. 거미. 거미를 아주 세밀하게 그린 거 이런 것도 좋아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느끼고 곧바로 예일대 신학부에 입학해서 2년 동안 신학 훈련도 받습니다. 1722년에 뉴욕의 한 장로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고 22년이니까 19살이잖아요. 시작했고 24년에 예일대 강사로 초빙되게 돼서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게 잔 웨슬리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26년에 예일대 강사직을 사임하고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타도드, 예. 솔로몬 스타도드가 목회하고 있는 노스햄프턴 교회에 청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잖아요. 외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모계 쪽으로 가서 사역을 한 거죠. 한동안 외조부와 동사 목사죠.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외조부 사후에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조부가 1729년에 돌아가시니까 한 3년 동안 같이 좀 헷갈리니까 그냥 3년 정도로 합시다. 3년 정도 외조부와 동역하다가 외조부 사후에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약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게 처음도 아니고 10년 정도 지난 후에 노스햄프턴 교회
잠든 영혼을 깨우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이때 그가 물론 이 설교는 이제 그 교회에서 한 건 아닌데요. 예, 그가 한 유명한 설교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때는 그 이 설교를 이렇게 이분은 설교를 위필드는 이제 원고 없는 이 설교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어체로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써서 그거를 이렇게 읽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니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무서운 위험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는 곳은 진노하는 큰 영광로요.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며 무저갱이란 말이죠. 진노의 불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위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이 영광로 위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많은 사람에게 타오르듯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면서 매 순간 그 실을 태워버리려고 실을 태워 당장 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데 동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중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진노한 불길을 피할 곳도 전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을 붙잡도록 할 만한 것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 시너, consider the fearful danger you are in. It is a great furnace of wrath, a wide and bottomless pit, full of the fire of wrath, that you are held over in the hand of that God, whose wrath is provoked and incensed as much against you as against many of the damned in hell. You hang by a slender thread with the flames of divine wrath crashing about it and ready every moment to singe it and burn it asunder. And you have no interest in any mediator and nothing to lay hold of to save yourself, nothing to keep off the flames of wrath, nothing of your own, nothing that you ever have done, nothing that you can do to induce God to spare you one moment.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메시아를 붙들지 않으면 그 불꽃이 와서 그 실을 끊어버리고 떨어진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듣는 성도들이 그 자기 그 예배당의 그 장의자를 이렇게 붙들고 그거를 그 장의자를 놓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그 두려움이 엄습해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써 이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해 주시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로서 신앙에서 모든 감정주의를 거부하는 자들, 반대로 감정주의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항해서 그가 진정한 부흥운동,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낀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적 감정에 대한 논문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것에만 의지할 수 없으니까 A 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s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이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을 감정의 그 정서의 affection에 어느 정도의 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고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오직 성도, 즉 진정한 택자만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방만한 견해를 따르지 않고 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1750년에 이르러서 그가 30년 동안 목회하던 그의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결국 성찬 논쟁으로 성도들과 비극적 마찰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에서 이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이게 참 인간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751년 매사추세츠 그 식민지의 스타크브릿지라는 곳으로 이사해서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미국 원주민 선교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항하여 칼뱅주의를 옹호하는데 자신의 신학적 역량을 바치게 됩니다. 이 한국에 이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개혁주의 책들이 많이 나와요. 백금산 이분이 그 부흥과 개혁사의 아마 그 대표? 네, 대표이사 이렇게 될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 설교선지. 그래서 이에 그 칼뱅주의 아르미니우스에 관한 이 부분이 트리스 온더 윌, 의지에 대한 논문.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돼서 의지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냐 이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에드워즈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워즈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미국 우리가 그한 400년 길게 잡으면 400년의 역사에서 첫 번째 신학자, 미국의 신학자, 미국인한 첫 번째 신학자라면 무조건 에드워즈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위치가 있는 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킬 본원적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할 도덕적 능력, 즉 성향은 결여되어 있다. 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괜찮았어. 그러나 원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수 없어. 이런 말인 거죠. 결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결단하는 성향은 하나님의 은총에 변화시키시는 은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나야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신앙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어떤 칼뱅주의 신학에 근거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영어는 인용을 못 해놨네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1758년에 뉴저지 대학, 요게 이제 통나무 대학이 뉴저지 대학이고 뉴저지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 되는데 물론 뭐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이렇게 합해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 과정을 쭉 찾아가 보면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러나 취임 5주 만에 천연두 예방 접종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54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예나 지금이라 이런 백신이라는 것이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죠. 특히 이 천연두 예방주사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뭐이 제너의 그 종두 이렇게 해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천연두도 그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되는 이런 전염병인데, 천연두가 유일하게 인류가 지금까지 싸워서 완벽하게 제압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천연두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연두 그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걸린 게뭐한 몇십 년 전인데, 그때 걸린 사람도 실험실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잘못 건드려서 걸렸다. 이런 걸 제가 읽으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흥운동에 동반해서 많은 육체적 감정적 현상들이 나타나므로
보스턴 제일교회, 여기에 이제 회중교회인데 찰스톤 씨. 예. 이걸 위시해서 부흥운동에 반대하는 운동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부흥운동이 있으면 부흥운동 반대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보수 진보 그럴 때이 보수에서 더간 사람들이 유니테리언들이 되는 거죠. 유니테리언들이 바로 이제 이 유니테리언이 나오는 요 시기가 이 대각성운동이 끝나고 나면서 유니테리언 신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니테리언은 우리가 하나님은 유니티 한 분이다.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는 그런 신학을 유니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언이나 유니버설리스트들이 나중에 둘이 합해서 한 교회를 만들어서 요즘은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철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미국의 도시에 가면 웬만하면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남부 식민지는 이 대각선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버지니아주 및 남쪽에 장로교 부흥사 사무엘 데이비엘이 맹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의 분리침례교들이 활약합니다. 분리침례교의 세퍼레이트 베프티스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냐면 대각성 운동 이후에 회중교회에서 분리한 사람들이 침례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을 분리침례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이 교파가 침례교회예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대각성 운동을 딱 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나다 보니까 이 회중교회는 국가교회니까 돌아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이미 유아 세례를 포기하고 신자의 침례를 중심으로 교회를 딱 만들어 놨으니까 대거 권리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분리침례교회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특별히 침례교, 감리교 이두 교파가 대각성 운동에 가장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침례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니와 대각성 운동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감리교회는 1784년 볼티모어에서 크리스마스 컨퍼런스 이후에 독립된 교파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1784년이니까 미국이 독립한 이후잖아요. 독립했다는 얘기는 이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나 감리교회는 별로 이 미국 독립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이렇게 손을 끊고 독립교파가 된 때가 1784년이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지었을 때는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철치 이렇게 했고 그 이전부터 슈퍼 인텐던트로 이렇게 왔던 프랜시스 에스버리가 맹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회도 대부분 부흥운동에 반대했고, 부흥운동이죠. 부흥에 반대한 게 아니라, 부흥운동에 반대하고, 버지니아주의 두보로 자렛만은 예외였다. 두보로 자렛. 루터교회는 대각성운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독일 이주민의 증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1748년에 뮐렌버그가 신대륙 최초의 루터교회 총회를 조직한다. 여기 시나드라고 하네요. 자, 부흥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뉴 잉글랜드의 부흥을 추구하는 칼뱅주의가 형성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더 뜨거운 칼뱅주의인 거죠. 이 신학을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고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시작되어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 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있었고,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중심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뉴 헤이븐 띠알로지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대각성 운동을 너무너무 간략하게 공부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책을 통해서 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각성 운동의 결과, 장점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이 대성장합니다. 반면에 전 교단이 유니테리언 신학에 피해를 입은 회중교회는
거의 명맥을 잃고 말고 이제 회중교 없어졌잖아요. 이제 회중교회란 말이 더 이상 안 씁니다. 20세기에 어느 군수교단과 이렇게 합해지면서 회중교회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회중교회, 조합교회 이렇게 congregation을 church라고 번역되는데 오늘날에는 아마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노예제도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각성인 거죠. 평신도 설교와 평신도 교육열이 확산하였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조되고 이때 활약한 유명한 선교사가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1718년생이니까 28년, 38년, 아무리 따져도 나이가 서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른. 30. 네. 서른이 되려면 28년 10살, 38년 20살, 48년 20살인데 29에 죽는 거죠. 네. 자, 대각성 운동의 또 단점은 항상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찬성과 반대가 일어나니까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모든 교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부흥운동 찬성하면 신파, 반대하면 구파. 그래서 윌리엄 길버트 테넌트 부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총회가 이쪽에 속하고 구파는 뉴욕 총회. 회중교회는 뉴라이트, 예, 뉴라이트 조나단 에드워즈, 또 감정주의, 또 올드라이트 구광파, 찰스 존시 유니테리언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침례교회는 이 회중교회에 뉴라이트파가 들어와서 분리침례교회, Separate Baptist, 네. Separate Baptist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정규침례교회, 그 전에 침례교회는 Regular Baptist. 이렇게 해서 침례교회는 칼뱅주의 아르밀수요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흥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도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한 교파 안에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청교도 신앙이 점차 인간의 반응, 감정적 반응, 인간의 자유 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내적인 체험을 강조함으로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는 청교도 정신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또 경제적인 책임, 정치적 영향력 내적 체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원래는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던 청교도 신앙이 하던 청교도 정신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나 경제나 정치의 영향이 약화하였다. 이런 말이네요. 이게 참 노트를 제가 이렇게 읽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에 나왔던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예, 네, 생애를 간단하게 봅시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코네티컷주의 하담에서 1718년에 태어납니다. 9살의 아버지를, 14살의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조실 부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39년에 21살 대전에 기독교에 깊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일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에 좋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한 교수님에 대해서 그 교수는 말이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도 더 내가 없다. 이렇게 말을 아마 다른 사람한테 했겠죠. 라고 하고 그게 알려져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요 뭐 19살, 20, 21살 때 좀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쉽게 싸우고 이렇게 내 의의를 막 드러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일로 2학년 때 퇴학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의 그 본심은 그게 아닌데 그걸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를 퇴학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럴 때. 네.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고 두 달이 더 지났을 때, 퇴학당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24살이 됐을 때, 21살에 학교를 들어가고 2학년 때, 22살 때, 퇴학을 당하고, 이게 좀 말이 좀안 맞네, 그죠? 24세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21살. 22살 2학년. 네. 어쨌든, 네. 요 나이는 좀 불확실합니다. 요 문장 하나 이제 바꾸려고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전적으로 열망해 왔다. 나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그분께 헌신한다. 나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이 타락없어지기를 원했다. I hardly ever so longed to live to God and to be altogether devoted to Him. I wanted to wear out my life in His service and for His glory. 그분을 섬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이 타락없어지기를 원했다. 우리가 그 지우개 같은 거 이렇게 쓰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 지우개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락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떻게 타락없어지는 삶을 살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예일 대학은 후에 신학부의 한 건물을 그의 이름으로 브레이너드 홀 at 예일 디비니티 스쿨 그러니까 예일 대학 안에 있는 디비니티 스쿨의 한그 신학부 디비니티 스쿨의 한 건물을 그이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그 학교에서 퇴학을 맞은 학생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빌딩이다. 네. 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빌딩의 이름에 붙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들이 퇴학시켜놓고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거야. 그 브레이너드는 목회를 위한 준비를 해서 1742년에 설교 자격증을 얻습니다. 뭐 신학교를 갔냐 안 갔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일은 1743년에 미국 원주민을 위한 선교사에게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43년이니까, 이 사람이 18년생이니까, 18년, 28년. 연도가 좀안 맞네요, 그죠? 43년. 예. 어쨌든 42년에 설교 자격증을 획득하고 43년에 원주민을 위한 선교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예. 워낙 짧게 살아서 굉장히 그 숫자가 제가 좀 혼돈스러워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세운 그리스도교 지식 확장을 위한 협회의 협조로 브레이너드는 매사추세츠 주의 스탁브릿지로부터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카우나우 및 원주민에게 성경입니다. 매사추세츠 스탁브리지가 아까 그 도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가서 있던 곳이잖아요. 여기서 요 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도나단 에드워즈와 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펜실베니아 이스턴 근처와 뉴저지의 크랜베리 근처에 있는 델라웨어 원주민에게 선교합니다. 네.
원주민의 영적 그리고 물질적 복지를 위하여 영웅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노고를 통하여 그는 극도로 쇠약해져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매사추세츠 주 놀샘푼튼에 있던 이 집에 머물게 되고 이때 에드워즈 목사의 17살 된 딸 제루샤. 예, 네, 근데 요 제루샤도 이 일찍 죽죠, 그죠? 예, 네, 같이 같은 해 이렇게 아마 병호를 주는 것 같아요. 브레인어들은 극진하게 간호했고 이들이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브레인어들은 1747년 10월 19일에 그의 장인의 집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제루샤도 역시 폐결핵으로 사망하는. 그러니까 이 폐결핵도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죠. 예. 이게 그 이 브레이너드 이야기도 이 미국 선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 유명해졌냐? 책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소수의 개심자로 얻었을 뿐이지만 1800년대에 그에 대한 책을 통해서 매우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일기가 1746년에 출판됐고 그를 바탕으로 이미 출판된 일기를 바탕으로 1749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스턴에서 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의 생애에 관한 소설 An Account of the Life of the Late Rev. David Brainerd를 출판합니다. 이게 그 요 레이시라는 요 단어가 뭔가 했더니 이럴 때 쓰는 거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고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런 뜻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저서는 선교사에 관한 하나의 전기의 고전이 됩니다. 브레이너드는 그의 일기를 통하여 결국은 그의 죽음으로 몰고 간 질병의 본질과 그 질병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에서 깊은 묵상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도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니까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독립 시기 1776부터 1800년까지 이 시기에 미국은 미국의 13개 주, 예. 미국의 13개 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새로운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776년 독립 전쟁이 발발하고 뭐 성공에 빼놓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독립을 찬성했죠. 설교자들은 독립 정신 고취, 상업적 정치적 요인을 또 이 통해서 이 독립을 더 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독립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1776년에 먼저 독립 선언부터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립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특별히 미국 독립을 많이 도운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예, 프랑스에서 많은 도움을 해주어서 이 미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미국 독립을 도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국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789년에 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1791년에는 제1차 헌법 개정안, 이 권리 장정에 말하는 이 개정안이 되고 제1조에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 뭐 이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됩니다. 종교의 자유 및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명시했다. 특별히 미국이 독립하면서 확실하게 포기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왕제. 예. 이 제퍼슨 대통령에게 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왕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통령제로 간다. 이걸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지금까지 왕, 미국에서 왕한 사람 별로 우리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죠? 네, 왕이라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미국 확실하게 대통령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라를 잡았고요. 또 하나 이 미국의 특징이 이 국교를 포기한 거죠. 국교를 포기하고 종교 다원, 네, 종교 다원 사회,
종교 다원 사회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 모든 종교, 모든 교파, 뭐 이단이든 뭐든 다 자유를 주어야만 거기에 진정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확실하게 활동한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회죠. 영국, 미국의 독립 후에 각 교파의 상황을 간단하게 보면, 미국 독립 후 유럽과 연관을 갖던 교파들은 재조직의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네. 미국과 연관을 갖던 그 여러 교파는 재조직의 필요성을 갖게 됐어. 생겨나게 되었다. 생겨났다. 재조직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먼저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철치는 다수의 친영국파와 소수의 독립파가 있었고, 1789년에 제너럴 어셈블리와 연합해서 미국식으로 공동기도서 북 오브 커먼 프레이어를 개정하고, 또 이때 자기들을 앵글리칸 철치란 말을 포기하고 프라테스탄트 에피스코팔 철치, 그러니까 개신교 감독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개신교 감독교회 이렇게 보면요, 한국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서 한국식으로 이걸 한국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의미상 번역을 하려면 성공회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회. 우리는 감독이 통치하는 거다. 감독제도다. 그러니까 개 교회가 그 교회 감독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하이어라키가 있는 데가 분명히 이 감독교회 에피스코팔 철치고요. 감리교회도 이제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1784년 볼티모어에서 크리스마스 소총회를 통하여서 감리교 감독교회 메소디스 에피스코팔 철치로 개칭하고, 토마스 코크와 프랜시스 에스버리가 감독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로부터 독립하지는 않죠. 그러나 바티칸과의 관계를 재중립하고 미국 내에서 국가 조직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국 안에서나 뭐 오늘날에는 이제 전체 안에서는 하나의 교파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중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퀘이커교회 등은 이미 유럽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화란 개혁교회, 독일 개혁교회 등은 화란 및 독일과 완전히 단절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루터교회도 1820년에 총회를 구성하고 독립성 있는 조직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미국이 독립하면서 미국 안에 있는 많은 이 기독교 교파들도 유럽과의 관계를 끊고 새롭게 독립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